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 가지고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기를, 일체 세계의 바다 모든 장엄이 무수한 방편과 원력으로 생겼어요. 보살이 도를 닦는 방편과 또는 성불하기 위해서 큰 원을 세운 그 원력으로 세계의 장엄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장엄 불토하니까 선비들은 불토는 장엄 못해도 상토는 두벅만하게 상토는 장엄하고 다니죠. 상토 잘라라면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고 말이지. 내목 자르지 상토는 못 자른다고. 그래야지 일정 때도 단발령이 내려서도 안 자른 분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붙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 상토를 목숨같이 깎였잖아요. 차라리 목을 잘라갔으면 잘라갔지 상토를 잘라갈 수 없다고. 단발력은 머리를 깎는 거거든요. 머리를 안 깎았어요. 불국토 장엄하는 게더 좋은 건데. 무수한 방편과 원력으로 이제 생겼고, 일체 차례의 상강류가, 상강류라서는 항상 빛나는 그것이, 세계에서 세계의 바다에 항상 빛나는, 밤에도 환하지요. 바다에도 환하고 저 하늘을 바라봐도 환하지요. 그런 것은 한량없는 청정한 음력으로 일어났으며, 오랫동안 선지식을 친근하여 선업을 동수하여 다 청정하여 자비가 광대하여 충생에 두루하니, 이 장엄 이것으로써 모든 세계의 바다를 장엄한다. 조주신 같은 큰 선지식은 80명 선지식을 친견했습니다. 조주신. 조주는 고부라고 하잖아요. 옛날 부처님이요. 옛날 부처님이 저 바라왕 부처님으로 계시다가 승가란 이제 그 13대 조사로 나오시다가 또 중국의 삼조 승찬대사로 나오셨다가, 삼조면은 오조보다 먼저 아니요 육조보다 그랬다가 이제 육조의 징손자로 대났지. 또 육조의 제자가 남학효양이고, 남학효양의 제자가 마조도일이고, 마조도일의 이제 제자가 남원 어신 남전 보원선사, 남전 보원선사 제자요 조주가. 그런데 조주는 그렇게 위대한 분이 왜 선지식을 찾아다니냐 말이죠. 그게 다 모범이고, 또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조주는 700갑자를 살았으니까 굉장히 나이도 많이 살았잖아요. 조주 스님. 화두가 다 조주스님한테서 주로 나왔어요. 700갑자를. 갑자를 700을 살았어요. 3000갑자만 못해도, 3000갑자 동방사이만은 못해도 700갑자를 살았으니까 120년 정도 살았죠. 1년에 갑자가 6번 들리죠. 1년에 6갑자요. 갑자일이 6번 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100열몇 살이 되지요. 그건 120세 가까이 되지요. 700갑자니까. 그런데 80명 선지식을 찾아다녔어요. 선지 동자보다 더 많죠. 하원경에 나오는
천재동자는 53 선지식인데 조주 같은 이는 80원, 80명 그 말이요. 80명 선지식을 친견했어요. 참자, 참이란 뜻. 80 선지식을 가까이 해서 친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글이 있잖아요. 80이 될 때까지 공부하러 다녔어요. 80 노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나이가 이제 겨우 이제 한갑 70 정도 되어가지고도 한갑 진갑 되어가지고도 아이고 늙어서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데 조조 스님은 80에도 공부하러 다녔어요. 유행각을. 글이 좋죠. 글이 좋아서 내가 기억을 해요. 나는 글이 좋으면 한 번 보고도 기억하는데 안 좋으면 몇 번을 보아도 기억이 잘 안 돼요. 이것은 장무진 거사가 지은 소원이다. 중국 송나라 때 장무진은 여의전까지 됐죠. 처음에는 불교를 배척하는 배불론자인데 나중에 발심해가지고 도를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대해 때, 대해 원호 때 그때의 큰 재상이요. 여의전을 했으니까 대단한 아주 참 국무총리 같은 배설을 했잖아요. 조주가 80에 유행가은 조주 스님은 80이 될 때까지 80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오히려 행각을 한 것은 행각이란 말은 선지식을 찾아보러 다니는 겁니다. 공부하러 다니는 것을 행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행각이라고 하지요. 옛날은 차도 없고 걸어다니지요. 늘 집신 신고 무엇 때문에 조주가 80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공부하러 다녔던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지신두가 미초연이라. 80이 되었어도 마음이 초연하지 못함이 다만 마음이 신두가 초연하지 못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 되었다 말. 초연이란 말은 편안할 초짜죠.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공부를 성취해가지고 견성성부를 해버려야 마음이 편안하지. 마음이 편안치 못한 거요. 편안할 초짜요. 초연하지 못한다.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80이 될 때까지 선지식 유명한 도성을 친견하러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깨치고 보니까 공연한 짓 했다는 것은 알지, 이제. 급지변참 무일사코사 및 두루 친견하여 선지식을 두루 참배해서 하나의 일도 없는 것에 없음에 이르고사 애야 토지요.
요즘에는 요런 토로 쓰지요. 코사가 내나 그렇게 될 때야 그 뜻이라요. 두루 선지식을 참배해서 하나 일도 없는데 미쳐 이르러서는 거기에 도달해서 공부를 성취하고 보니까 도를 통하고 보니까 본래 일이 없는 걸 고냐시 일을 했더라 이거예요. 본래 무일문이죠. 본래 무사고 마음자리는 본래가 일이 없는 거요. 본래 무일문 본래 하나 물건도 없고 또 본래 무일사라 하나 일도 없는 거요. 사람들이 모두 지어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가는 거지. 도를 닦을 것도 없고 도 닦지 않을 것도 없고 중생도 본래 없고 부처도 본래 없는 자리거든. 그 자리가 본래 청정한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는 한 물건도 없고 육조스님 말처럼 본래는 하나의 일도 없는 이런 소식, 이러한 도리를 깨치고 난 다음에야 시지 공지 초회전이라 비로소 풀과 풀신 돈을 공연시 허비한 것을 갈았단 말이야. 80년 동안을 이 친신고 집신이 풀신하뇨? 친했자 해. 풀신과 돈 여비 돈을 공연시 남기했단 말이야. 선지식 친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선지식을 가까이 했으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사실은. 오랫동안 보살들이 선지식을 친견하여 선업을 같이 닦아서 선지식과 똑같이 착한 좋은 업을 닦아도 선업을 닦아야죠. 모두 다 청정하여 자비가 광대하여 중생에 투루하니 그것 보면은 다른데 조사 선문에는 정해 결사니 뭐 정해 쌍순이 그런 것만 말하는데 여기 금강 삼매경에 보면은 정해보다도 이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금강 삼매경이 굉장히 뛰어난 경이라요. 보통은 정해 쌍수, 정해 결사하고 정해 쌍수만 하는 건데 이것만 언급하는데 금강 삼매경에서는 정해만 닦으면 소승에 따르기가 쉽단 말이에요. 성문 변가 대비를 닦아야 보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저는 자비가 광대 정과 해도 닦았지만은 대비도 광대하단 말이에요. 자비가 그래야 완전한 보살이죠. 자비가 광대하여 중생에 두루하니 이것으로써 모든 세계를 장엄한다.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보면 더 지식이 향상되지요. 아는 게 금강 삼매경 안 보면 정해보다 더 좋은 대비가 있는 줄은 모르잖아요. 일체 본문 삼매 따위 선정과 해탈과 방편의 땅을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모두 깨끗이 닦았을세. 그 공덕으로서 그것으로서 모든 세계의 바다를 출생했어요. 그래서 국토 장엄을 했어요. 한량 없는 결정의 해를 발생하여 결정해가 아까 승해와 같은 거죠. 이럴까 저럴까 잘 모르면은 결정해가 아니죠. 확고하게 알아버려야 결정해죠. 결정해가 없으면 남 가르칠 수도 없고 자기가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죠. 결정해를 발생해서 한량 없는 결정을 아는 것을 발생하여 열애를 능히 이해해요. 능히 안다 말이죠. 그래서 열애와 똑같아서 다름이 없어. 부처님과 똑같아서 차별이 없단 말이야.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단조우라. 악음문견 특수지하니 원해열의 진실이라. 그러니까 악음문견 특수지가 바로 결정해를 얻는 거죠. 무상심심 미묘법을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천수경에 나왔는데, 그 전에 것이 설석우 스님. 설석우 스님 아십니까? 설석우 스님은 그저 옛날 정화 바로 초기에 동산 스님보다 먼저 총정했어요. 의병대장하고. 과거에 중도 이전에 의병대장을 하고. 중용을 삼천도 했어요. 중용책을. 중용이 지금 직지 곧 갈 거 아니요? 그 책이 유교 경전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책인데, 그 책을 삼천독을 했으니 풍수도 잘 알고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만능이라. 그 신임 유자코같이 생기고 코가 이렇게 조금 약간 들어가면 유자 껍질같이, 내 코는 유자코야. 잘생겼죠. 정화 때 별로 적극적으로 활약을 안 했지만 초대 종정을 했잖아요. 그 신임이 동화사에서 법문할 때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했으니 어떤 것이 무상심심 미묘법인가 대중한테 물어요. 그래 대중들이 아무 답을 못하니까 법문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답을 하시대요. 뭐라고 답했냐면은 이렇게 답하대요. 그때 겨울철 겨울 법문 하실 때 무상심심 미묘법이 어떤 거냐? 미묘법이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시해놓고 당신이 답을 해요. 답 빙추가 옥천지라.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무상심심 미묘법이냐 여하시. 어떤 것이 위 없는 위 없고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이냐 해놓고 당신이 답을 하시기를 빙추가 욕천지라. 그때 겨울철 얼음이 있을 때요. 얼음 송곳이 땅을 뜰려고 한다. 얼음에 그 집사랑 처마에 그 얼음 같은 거 이렇게 고드름 붙죠. 그것이 땅을 떨불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무진신님이 나와서 있다가 그때 이제 나와서 절을 납수건이 하면서, 무진신이라 지금도 살았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지금 7, 80 바로 저 해암신보다 더 나이 많을 거예요 아마. 해인사 100년 앞 것이죠. 온 다음에 무진신님이 떡 나와가지고 선방에 수자지. 스님이 법문을 하시니까 팔공산이 춤을 춥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괜히 그렇게 그 스님 설석우 스님 이렇게 춥기는 말이죠. 스님이 법문을 하니까 그 통화사가 팔공산이니까 팔공산이 춤을 춥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답을 또 해야 되죠. 뭐라고 이제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또 답하시기를 뭐라냐면은 산성은 죄관이라. 선법문이죠. 산성은 자기 자신이죠. 산성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팔공산이 춤을 춥니다 하니까 그건 산성은 나의 허물이니라. 아. 그때만
해도 저 말 들을 때, 나 그때 동화사에 가서 관흥신인 밑에서 도서 배우고 강원에 첫 입학해가지고 처음 이제 입학할 때요. 무슨 소린고 의미를 별로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그저 그런 거죠. 결정해가 나옵니까? 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오고도 남지. 결정해가 못 나온다면은 산성을 지어가지요. 설석오 스님은 좋다고 잘한다고 팔공산이 춤을 추는데 춤을 춘다고 하니까 산성어 지우가라고 했는데 결정해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또 산성어 지우가라고 또 합니다. 똑같은 그 방향은 좀 다른데 결정해가 생기면 그거 다 알아요. 인해방편을 이미 수치했을 새 인요구 받아 방편을 닦아서 닦았기 때문에 이미 있자요. 그러므로 인욕을 닦음으로써 어려운 일을 다 해내죠. 능히 끝없는 세계를 그러므로 능히 엄정을 했으며 끝없는 세계를 잘 장엄을 하고 깨끗이 했단 말이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수승한 행을 닦아서 복덕이 광대하여 항상 징장하여 비유컨된 구름이 분포하여 커공과 같아서 커공에 꽉 깔려있는 구름같이 일체 세계를 다 성취했어요. 구름이 세계를 다 커공을 두루 하는 것처럼 일체 세계도 그와 같이 많은 세계를 다 성취했단 말이죠. 제도가 무량하여 찰진과 같아서 제도란 말은 바람일이죠. 바람일을 그냥 한자로 하면은 도라고 합니다. 육도 만행, 그렇죠. 육도가 육바람일이죠. 모든 도와 칫바람일 같은 거. 모든 도가 바람일이 그 말이죠. 한량이 없어서 찰진과 같아서 찰진수는 세계 먼지수와 같이 바람일도 엄청나게 많은 바람일을 닦았다. 그렇게 봐도 되고 만약에 무량이라는 두 글자를 그냥 명사로 봐도 되게 되죠. 제도와 무량이 찰진 것 같아서. 두 번째 그렇게 무량이라는 두 글자를 명사로도 볼 수도 있어요. 무량은 사무량이라고 나오죠. 사무량심 같은 거.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냥 한량 없다고 해도 되게 되죠. 불교에 이 사무량이라는 수로가 나와요. 무량수불 그런 무량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무량, 비무량, 희무량. 이걸 음미해 보면 참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이걸 사무량이라고 합니다. 자, 비, 희, 사. 네 가지 무량. 부여에 가면 무량사 절도 있죠. 김종필 고향에. 자가 보살들은 자비도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은 사랑해 주거든. 그러니까 박애, 대자 대비, 대자가 한량이 없고 또는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니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연민하는 것이 한량이었고 또 기뻐해 주지요. 누가 좋은 일 하면은 치기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따라 기뻐해 주고 고맙게 보는 거죠. 그게 희지요. 하다 짜증나면 뭐 돼요. 짜증이 안 나게 하는 것이 희라요. 자비를 실현하려고 자비를 수행하면서 자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닦는다 해도 짜증나면 못 하잖아요. 실증나면
그러면 질징과 짜증은 무엇으로 다 말끔히 제거하느냐 하면 시,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지요. 그래서 희무량이 그 세 번째고. 사무량이 또 있어요. 놓아버려요, 모두 다. 방아차게요. 집착도 놓아버리고, 애착도 놓아버리고, 그렇게 놓아버린다는 것도 되고, 용서를 해줘. 관대한 용서. 나쁜 사람도 다 용서를 해주는 거. 이 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놓아버림도 되고, 또는 용서에 주는 것도 되고. 희사도 되고. 희사는 재물이나 자기 아는 지식이나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는 치, 보시의 뜻이죠. 용서해 준 것은 관용을 베푸는 거고. 이 놓아버린다는 것은 집착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방아착. 마음속에 번뇌 같은 거, 그 집념 같은 거, 그런 거에 참 사람 죽이죠. 진시황도 그것만 놓아버렸으면 정치 잘했을 건데 말이에요. 그놈은 욕심이 가려고 아주 욕심 덩어리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폭군으로서 자기 아들 때 망해버리지. 욕심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놓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방아차기라는 것은 놓아버린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집착 같은 것, 애착 같은 것, 그게 삽니다. 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무량으로 봐도 되고, 모든 바람일이 한량 없어서 찰진에 찰진수와 같아서, 찰진과 같아서 해도 되고, 모두를 이미 수행하여 하여금 구족하여 원바람일이 다함이 없으니. 여기는 칫바람일이 다 나오죠. 칫바람일 저 인욕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인욕도 나오고 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청정한 차례가 세계 바다가 이것으로부터 바람일로 붙어서 출생했으면 그것이 나게 되었으며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일체법을 무등의 일체법을 깨끗이 닦고 전라도에 무등산이 있는데 불교의 말을 하여 강주에 가면 무등산 불교에서는 풍기하여 자 안에서 출료가 해탈이죠. 해탈행을 일으켜가지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군생을 교화해서 군생은 중생들입니다. 과거 볼 때 이렇게 쓰면 불합격이죠. 옛날에 군자가 우리 군자인데 염소양을 밑에다 재야 되지 임금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그건 역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군산 저 전라북도 군산할 때 이자 쓰지요. 이거 전라도 사람들 반란 잘 일으키기 좋아해가지고 나라를 안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군자를 똑같다 썼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군산도 이렇게 써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써버리면 과거에 불합격이라요. 글자 옥편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염소양하고 인군하고 염소하고 인군하고 같이 나란히 해놓으면 그 안 되었잖아요. 예의상, 윤리 도덕상, 충효 사상에도 위반되잖아요.